TBC에서 그야말로 사랑을 많이 받으시던 선배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님 만나러 왔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나와 계시는데. 아, 아니. 아이고야. 정길이. 아이고, 정현이. 어디가? 잘 계셨죠? 아이고. 집 끝나면 잘 있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니. 어디 형님 얼굴 좀 봐요. 어때? 조금 살이 좀 여기셨나? 조금 불편해. 예. 형님 이거 저기에요. 저기 뭘, 저 누가 뭐를 형님한테 온다고 뭐를 또 가지고 집사람이 뭐. 보낸 거예요. 아? 예. 아니 내가 요거 실어서 잘 드시라고 그러고 요거는 또 새로 나온 그 저거 포도. 다시 또 젊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 젊어지면 어떡해? 네? 젊어져봐야 아무 소용이 아이고. 없는데. 저, 넌 더 젊어지냐? 아유, 재밌습니까, 이네. 춥다가. 젊어지기는. 젊어져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형님? 응. 왜? 응? 나야, 이제. 형님은 여전히 뭐, 이제 여기 지역 문화활동위에서 일하시잖아요. 하긴 하지만은. 강의도 그건 하고. 그냥 문화활동만 하지. 세월은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웃집 닭을 한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영원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아, 그 세월 가는 거야, 뭐 형님 뭐. 애들도 요즘 세월 빨라 그러잖아. 초등학교 애들도. 동진이 너무 오래간만이야. 동진이 뭐 그래도 저건데 저랑이죠. 워낙에 바쁘잖아요. 예, 예. 워낙에 바쁘잖아요. 그 바쁜 게 그렇지. 그래도 오늘 그냥 형님 보러 뵈러 온다고. 그래서 그냥. 단숨에 형님 찾아가는 거 오케이 이래가지고 오늘 날 잡아서 저는 온 겁니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 저 형님을 대단하게 얘기하는 게 특히나 우리 뭐 초년 시절에는 뭐 아니 우상이었어. 그렇죠. 우상. 저 김성욱 선생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동기가 있다면 누가 있으세요? 이순재 씨. 아. 연대 쪽에서는 오영경 씨가 오영경 씨 형님 후배죠. 후배. 연수로는 후배고. 후배인데. 그 소위 3개 스카이 대학의 출신들이 신연극에 대한 도전장을 내고 60년대 초부터 기라선 같이 한국 연극계를 뒤집어 놓은 핵심 인물들이야. 그래서 야, 저 정도 배우가 되려면 하여튼 최고의 배우셨지 뭐. 그래가지고 연극 이제 전부 다 뭐 주인공들 하실 때 국립극장 가면 이렇게 옷장이 쫙 있어. 그럼 뭐 그때 당시 뭐 김성욱 형 뭐 이렇게 장이 이제 주인공 중심으로 쭉 있는데 우리는 맨 마지막 장에 1인 장도 이런 게 아니고 네 사람씩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게 평생 기억이 남네. 야, 우리는 언제쯤 이 연극을 열심히 해서 저쪽 1, 2, 3 저 장에 옷장을 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개인장 대기실에. 옷장 대기실에서 이제 그런. 나는 이런 후배들이 네. 참 이게 감싸고 있어주니까 이게 그 빛났지. 안 그러면은 어림도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연이 좀 있는 게 형님한테 야단을 되게 맞은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보다는 연극이 좋아가지고 나왔어. 나왔는데 이제 형님이 그 저한테 야단친 그 연극으로 하면 대사지.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빨리 가라고. 다시 가라고. 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배우. 내가 생각하는 배우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죠.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배우고 같이 친하게 잘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여기는 같은 배우들을 해도 틀린 사람들이에요. 틀린 배우들이에요, 이건. 이 사람들은. 뭐가 틀려요, 이 배우들? 뭐가 틀린지 아무도 잘 모르는데, 뭔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여기 이제 그 공무원으로 이제 젊었을 때니까 그 어려서 같이 놀던 친구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서는 홀로 아버지한테 따라서 개나리 보찜 지고 여기를 책가방 들고서는 5학년 2학기 때 딱 내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마중을 나와서 아무개야 하고서 부른 소리가 나. 그 아버지 보니 그냥 눈물이 아버지가 또 우렁차셨잖아. 그게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 아 그게... 지금 순간 말이야. 네. 아버지 얼굴이 양 이렇게 확 떠올라가지고 부리부리하신 분이 아버지가 그좀 힘이 장사였잖아. 그래서 말이야. 아이고 대결을 저렇게 잘 나왔구나. 저렇게 치러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고화도다. 이게 고화도야 정기라 이게. 도수도 간판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랬을 거예요. 갯벌 같은 거 다. 그럼 송도 신도시 생기듯이 생겼네. 그러면 배를 타고 학교를 다니신 그럼요. 거예요? 배 통하고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저 고화도 섬을 돌아가지고 배 타고 걷고 뭐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걷는 게 한 시간. 여기 고화도는 한 거의 십몇 년 만에 온 것 같네요. 네. 그때에 비유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달라진 거지? 그때하고 또 달라졌어. 전혀 모르겠어, 전혀. 어디가 어딘지. 여기 얘기하면서 아버님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막 팍팍 아버지 여러 번 뵀거든. 그러고 그럼 정말 기운 좋으시고 아, 이 스펙이 통수가 아, 대단하셨지. 버린 추억. 여기가 변해가지고 예전에 살던 터는 못 보겠네요. 몰라요. 전혀 없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저 이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서울에서 어려서 같이 크던 인천서 같이 크던 친구들 이름을 바닷가에 나와서 부르고 그리고 아주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내면서 동진이는 정말 여리고 감성적으로 소프트한 게 많아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얘기해도 야 정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야 내가 말이야 이러고 감싸듯이 아니 그런 그 감성이 풍부해서 아마 중학교 때 여기서 살 때도 아마 그랬을 거야. 이 자연하고 이렇게 사람이 성장을 하면은 감성 배우가 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요소가 여기서 많이 얻어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방에 계시니까 어쩌다 이렇게 아버지 만나는 날 나도 한두 번 같이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이게 이제 머리에 내가 많이 떠오르고 그러는데 와 딱 시선 안 보고 딱 외면한 채로 아버님한테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내 나이가 기억 안 그런 난다야. 오기가 좀 그 이런 것들이 참... 어려서도 여러 번 느끼고 그랬었지. 근데 또 이정길 선생님은 일찍이 아버님을 여기셔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부모가 생존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랬죠. 나이를 먹고 보니까 대신 이제 저는 우리 행복한 거지. 정길이 어머님한테 또 나름 사랑을 또 많이 받았죠. 그래서는 이제 그 어려운 때래도 이 자식들이 가면은 어머니 그 말씀하신 게 귀에 지금도 새새 아유 내 새끼들 왔구나. 내 새끼들 왔구나 그러고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새끼들 왔구나 하시면서 젊은 시절에 두 분이 이렇게
우리 나중에 성공해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아니 우리는 뭐 만나다가 그냥 항상 지냈고. 같이 만나고 저기 하고 또 사내들 세계였었지만은 자라면서 서로의 아픔들이 있었잖아.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도 눈물도 흘리고 같이 울고 부둥켜 안고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소중한 추억들이지. 전기란 그 생각나네. 여기에 이런 야 오가리 이런 거 보면은 참 정말 이런 것들이 옛날엔 그냥 아무렇지 또 않은 감정으로 스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장독대에서 노래들을 하고 뭐 남이 소중한 장독 깨뜨려 먹고 간장독을 깼어 우리가. 근데 왜 장독대에서 노래를 그렇게? 아니 그 거기가 높잖아 왜? 아니 장독대 그 나이는 열이 많아 가지고 길길이 뛰던지 시대야. 아니 전나 이정규 선생님 길길이 뛰었을 것 같진 않아. 아 우리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고 부산했지. 저기요 열정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고등학교 때 멋있었어요 저희. 모범생 대열에도 끼면서 그럼 적당히 이탈도 해보고. 정길 선생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지나친 딸바보라는 거. 딸바보? 네. 그렇죠. 우리 정길이도 그 음악하는 딸을 얼마나 예,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으로부터 더 출발하는 게 첫째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첫 번째 공동체가. 예.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애기 낳고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냥 확확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분녀로 아빠가 저랑 같이 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서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하는데 내가 못하겠더라고 연기를. 긴장이 돼서. 딸이 잘할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따로 하는 걸로. 식사 좀 했어?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난 연휴 전에 많이 먹었는데. 그래. 아니 긴장이 좀 돼? 안 되지? 아니 이미 런스루를 해버렸더니 기운이 나빠져가지고 그러게요. 음악회를 이제 이미 해버린 것 같아. 아니 그 자.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하면 더 괜찮지. 릴렉스 하기 전에 좀. 지금 우리 저 딸 여기 독주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조금 텀이 있어가지고 1년 8개월이구나. 난 이제 네, 이제는 1년 6개월에 한 번씩만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선생님도 좀 긴장이 되시죠? 나 여긴 뭐 이제 하도 어렸을부터 5살 때부터 했는데 뭐 6살이요. 근데 그 오랜 동안에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 저희가 잘하고. 네. 아빠 손님 때문에. 아, 네. 그래. 나오세요, 아버지. 선생님이 더 축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이자윤 이 공연자의 아버지니까 대신 축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원래는 대기실에 연주 전에 잘 안 들어오시는데 오늘 시간이 나셔서 들어오셨는데 그 아버지 들어오시면 항상 제일 격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든든하지 않나요? 평소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냥 뭐 여느 아버지들하고 똑같으세요. 네, 자상하시고 항상 친구같이 대화해주시고 보통 근엄하신 아버지가 아니고 굉장히 대화할 때도 눈높이 맞춰서 해주시고 친근하게 항상 편하게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세요. 네. 너무 기쁘시겠어요. 대견한 딸이면 주셔가지고. 아, 이건 뭐 이제 오랜 세월을 하는 건 너무 어떤 예술성이라는 건 지가 이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 예. 쉽지 않은 곡들 선택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 독주회를 위해서 짬짬이 뭐 해놔야 저 독주회가 오늘 봤지만 혼자서 한 시간 반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리허설 하는 것도 보시고 모니터링 해주셔서 뭐 아무래도 아버지도 이제 무대 예전에는 무대에서 이제 연극 활동도 하셨으니까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좀 동선 같은 것도 이렇게 봐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데 행복하냐 그것만 물어보네요. 행복하냐. 수익과 관계없이 그럼 행복하고 본인이 열정적으로 뭐 하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대화로 푸시는 스타일.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눈치 채시고 항상 먼저 좀 다가와서 물어보시고 좀 그런 편이셔가지고 아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거 하면은 맞들 수 있으면 뭐가 나아질까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그런 문제에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서 훌륭하게 가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고.